키워볼까?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여기 앞에 있는 바로 모기유충인 이 장구벌레는 제가 산속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봤는데 얼떨결에 채집해온 모기유충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모기유충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상어라든지 코끼리, 뱀, 강아지 등등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생물이기도 합니다. 자 그런데 이 모기유충을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놀랍게도 턱이 굉장히 크고 아가미가 없어서 뭐 물을 마셔가지고 영양분을 채취하거나 그러지 않은 육식곤충입니다. 이 친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명 높은 한 방 몰리면 손가락이 두 배로 커지는 암디다스 모기 바로 흰줄띠 모기입니다. 자 그런데 이 악명 높은 이 모기들은 먹이를 뭘 먹을까요? 보통 태양빛이 물에 반사되는 걸 보고 물에 빠지는 벌레들이 많습니다. 뭐 나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잠자리, 날벌레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가요. 자 이게 초판이 죽은 거예요. 자 우선 반응을 봅시다. 분명한 거는 이 장구벌레들이 육식이라 가지고 분명히 뜯어 먹을 건데 오, 한 마리가 오 관심을 보이다가 헤엄 미스. 저거 저 세상 멀리 갔어요. 다음 타자. 오 이 친구 뭔가 심상치 않아요. 막 턱을 막 움직이면서 먹어버리겠어 막 약간 이런 느낌. 오 천천히 접근했어요. 역시 사령. 이 친구는 정확하게 조절은 못했지만 냄새를 맡고 확실히 먹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게 딱 확연하게 보입니다. 첫 바따로 바로 초파리를 먹어주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물을 깨끗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먹고 바로 똥 싸니까 거기서 거기에요. 이 장구벌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에서 태어나면 일주일에서 길면 3주 안에 성충이 돼서 모기가 돼서 물속으로 나오고요. 모기 수명이 약 2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3,500여 종의 모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9속에 56종이 있고요. 그 중에 한 종을 제가 잡아온 것 같아요. 자 많은 개체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장구벌레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. 저 조파리도 굉장히 작은 편인데 장구벌레가 얼마나 작다라는 거, 작은 모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이렇게 모기유충이 먹여먹는 거 전 태어나서 처음 봐요. 이 친구가 바로 1령, 이 친구가 바로 2령, 옆에 있는 친구 3령, 이 친구 4령인데 보통 4령 때부터 바로 번데기가 돼가지고 성충이 됩니다. 보통 알은 모기알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른데요. 이렇게 일자로 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죽었을 때 그냥 몸에서 나와서 태어나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. 뭐 에일리언도 아니고. 자, 이 친구들의 수영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.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이 모기유충은 머리가 먼저 가라앉게 되고요. 꼬리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. 꼬리를 많이 튕기게 되고 하면서 머리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점점 위로 상승하게 되고요.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무거워서 또 가라앉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수심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처럼 호흡관을 밖에 빼기 위해서는 얕은 수심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작은 웅덩이 연못, 여러분들이 바깥에 뒀던 양동이에도 산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얕은 물을 좋아하고 고인 물을 좋아합니다. 굳이 산소가 없어도 알아서 호흡해요. 털이 많은 거 봐서는 제 생각엔 몸에 이제 물의 흐름이나 진동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진동이나 물의 흐름으로 이게 순간적인 반응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행위를 보입니다. 오 신기방기. 자 이 친구들은 제가 구피천에서 잡아온 바로 구피들입니다. 열대어 구피. 우리나라에도 열대어는 아니지만 뭐 송사리라든지 피레미라든지 참붕어라든지 좀 소형종의 어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친구들이 이 모기유충을 주로 먹이로 삼고요. 야 오늘은 너네가 오늘 수고 살짝 해줘야겠다. 너무 많아. 나중에 뚜껑 열었을 때 도망갈까봐 여기서 한 반절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바로 천적 투입 기다려 보겠습니다. 난리 났다. 오. 자 보셨어요? 방금 사냥하려고 했죠? 지금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저기 뒤에 수컷도 열심히 먹고 있고요. 작은 치어 같은 경우에도 좀 작은 것들을 쪽쪽쪽쪽 쏘고 있습니다. 참고로 구피는 저게 발색이 그래서 그렇지 꼬리 지느러미가 상하거나 다친 거 아닙니다. 이 친구가 회오리 일으킨 다음에 장구벌레가 붕 뜨면 대놓고 사냥해 버리네요.
5분 타임 줄게. 뷔페 뷔페 거의 반절을 먹은 것 같습니다. 한 10분도 아니고 한 30분 기다렸네요. 우리 모기유충 전적은 송사리과 친구들이고요. 부채뜬 이 친구들은 제가 1주던 2주던 3주던 이 친구들 뻔내기 그 다음에 성충이 돼서 모기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관찰해가지고 다음 편도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. 안녕.